안녕하세요. 천상소리당 일광보살입니다. 4월 연애운 토끼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생 4월 연애운은요, 내가 한껏 꾸미고 막 연애할 그런 시기에 나도 남자를 만나먹고 하고 싶은 그 소원이, 99년생 4월 연애운의 좋은 점은요, 여자 쪽에서 마음껏 꾸미고 또 남자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남자들도 모르는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그 남자를 만나고 싶은 소원이 생각지도 않게 남자가 나에게 와서 연애가, 새로운 연애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 남자가 그분을 볼 때는 예뻐서 오는 것도 있고 호기심에 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남자를 내가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연애를 안 해봤던 사람들은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신 걸로 추천을 드려요. 이런 연애도 해보고 다른 연애도 해보고 한 번 하면은 이제 두세 번 하다 보면 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오히려 그거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 부분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쁜 점은 본인이 남자가 다가왔다 그래서 너무 김칫국을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남자가 오히려 내가 이쁘다고 다가와가지고 그래 난 너무 이쁜가 봐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별의별 열두 생각을 다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김칫국을 먹지 마시고 그래도 지금 그 처음 단계처럼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면서 한번 생각을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연애할 때도 물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만 내가 너무 앞서버리면 그것도 혼자 착각만으로 더 상처를 받기 쉽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해 주세요. 87년생 4월 연애운의 좋은 점은요, 남자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자가 여자로 인해서 여자가 뭔가 행동이 바뀌고 또 나를 대하고 대하는 말투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 만족감을 느끼는데요. 나쁜 점은 남자가 오히려 여자한테 고치는 건 되게 좋아요. 하지만 그 여자한테 막 쏟아붓고 다다다다다 얘기를 하면 여자가 오히려 잔소리가 느껴지면 쉽게 질려버려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여자 쪽에서는 그 마음이 되게 오래가면 본인이 정말 여자에게 나쁘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자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다다다다 얘기해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라도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하지 마시고, 어느 선에서는 한두 마디 정도, 잔소리는 마찬가지인데요, 그래도 잔소리가 너무 많이 하지는 마세요. 여자가 쉽게 질려버려요. 75년생 4월 연애운의 좋은 점은요, 부부 사이가 껌딱지 마냥 딱딱 붙어있는 사이가 될 것 같아요. 남편도 편하고 아내도 편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거, 사회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거는 오히려 해소가 되는, 그게 가장 좋은 점이고요. 나쁜 점은요, 의지하고 믿고 있는 사람한테 안고 그게 해소는 다는 안 됩니다. 너무 편하니까 남자나 여자든 그 속마음을 표출해버리면 서로 간에 상처로 남을 수가 있어요. 어색한 사이는 그래도 싫잖아요. 좀 거부가 되잖아요. 너무 편하다 그래서 잘못도 없는 남편이나 아내한테 그걸 표출해버리면 마음에 갈라서는 그런 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부분은 조심해주세요.